NG4를 이용해서 스튜던처를 나타내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다 그냥 NG4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NG4가 앞에 있는 인어스 가스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히든돼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NG4를 또 가동해야 된다 그러면은 앵귤러가 좀 당황스럽겠죠. 그죠? 제로인 상황에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를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은 가능하면 코드는 섞지 말고 따로 각 기능별로 따로 떼서 별도로 독립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버그가 발생했을 때 잡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LI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 뭘 넣느냐니까 그냥 스튜던트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를 불러드리면 되죠. 어떻게 불러드리느냐니까 ng4에서 equal에서 student of student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렛이 빠졌군요. let student of student 하면은 여기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슈퍼맨, 스파이더맨. 나중에 수강생이 한 명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트맨도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배트맨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배트맨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앞에 1, 2, 3, 4를 적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론을 적고 다음에 index as i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니네요. 엉뚱한 데다 적었네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게 달라붙나요? 자, index as i 하고 여기다가 i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i. 그런 다음에 여기 대시 하나 넣어주면 더 보기 좋겠죠? i student. i가 index가 나타나겠죠? 0, 1, 2. 근데 0번부터 시작하면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되게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i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 2, 4 이렇게 나타나죠.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